인천의 한우. 이쪽이야, 이쪽? 아, 저쪽이구나. 아, 이쪽에서 빼가지고. 아는 집이야. 웬 강아지 이렇게 커? 우와. 장동이야? 와, 여기서 키운 게야. 얘들 딱 달라붙어가지고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드네. 우리가 오니까 뭐 주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나온 것 같아요. 안녕. 협천 한우 직거래센터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근데 이렇게 컸어. 여기 안에서 고기를 다 하시는 거구나. 와. 맞아. 합쳐서 9,000원이네. 딱 한 그릇이네. 보통 저기 곰탕 한 그릇 먹으면 9,000원 안 한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앉아야 되겠다. 그쵸. 자, 뭐 먹다 보니까. 치맛살, 등심. 오, 한우 또. 그러네. 네, 있어요. 직접 딴 거라 그랬잖아. 아까. 와, 맛있겠다. 아, 엄마 요즘 너무 답답했어.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사가지고는 되는데. 너무 멀어 근데. 멀어. 거의 뭐 대전까지 가는 거는. 우리 몇 시에 출발했지? 1시에 출발했나? 아, 1시에 출발. 1시에 출발해서 2시 40분에. 2시 40분에 도착했으니까. 오, 1시간 40분 걸리지. 그래. 맛있겠다. 일부러 이렇게 부쉬하는 거 아니죠?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자, 드셔보세요. 자,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먹는 한우. 와, 맛있다. 밖에서 숯불에 먹을 거 맛있다. 아, 우리 이렇게 맛있는 고기 먹은 적이 없어요. 그럼. 시킬래. 그래? 딱 좋네. 고기 살짝 익혀가지고. 색깔 좋네. 이렇게 한우를 진짜 여기서 14만원 이상 되는 거 너무 괜찮은데? 이거 4,100이? 얇다. 야채 영양 말고. 기름이 막 떨어지니까. 그러네. 그치, 예. 우리가 숯불에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간단히 있겠지. 건강에는 어쩔 수 모르겠어요. 아니, 모르겠지만. 저희 된장 두 개, 밥 두 개. 그리고 냉면 하나, 밀레면. 오, 좋네, 경치 좋네. 뭐 하는 거예요? 아, 공, 캐치볼. 어? 뭐야, 왼손이야? 왼손잡이야? 오, 자완이야, 자완? 아. 불러와야 되겠다. 냉면 나왔다. 냉면 나왔어요. 냉면. 냉면 드세요. 이거 되게 맛있겠다. 아, 두 개가 합쳐진 거야, 이게? 약간 매콤하네. 아,
가질 때 라면도 모이나. 입장료가 입장료가 안 하니라고? 커피숍만 하자. 커피숍. 그래. 커피숍. 오. 진짜 폭풍가? 에디 에디. 에디. 에디 에디. 아, 여기도 공원처럼 꾸며놨네. 아, 여기도 이동갈비 있네. 고기 냄새가 난다고 봤더니. 안반수 폭포? 그러는 거 아니야? 빵도? 밥 먹고 나서 또 빵도 먹어? 어, 대단합니다. 뭐 빵 하나만 뭐 7,000원, 8,000원, 우와. 계란찜에 먹을 거 하나 지라, 니가. 계란찜에. 아무거나 나. 소금빵이. 무슨 빵? 이거 소금빵 요즘 유행이잖아. 아, 소금빵? 엄청 유행이잖아. 빵에다 소금만 뿌린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 되게 담백해. 그래? 근데 빵 진짜 종류는 많다. 바게트, 몽블랑, 마늘빵. 종류는 진짜 많네요. 카페라테 먹고. 라떼를. 나도 같은 걸로. 따뜻한 거? 어, 따뜻한 거. 따뜻한 거. 아니, 근데 빵 이거랑 쿠키랑 커피 사는데 6만원이네. 우리는 늘 이렇게 먹어요. 아, 손 떨려가지고 좀 못 하거든요. 먹어는 봐야 되겠네. 저도 샀으니까 먹어봐야 돼. 아, 겉이 바삭바삭하네. 날짜가? 겉바 속촉인가? 그런 말 있잖아. 아니, 배부르지 않나? 나야. 근데 요즘에 되게 핫한 빵이야, 핫한 빵이. 응. 이게 아주 싸. 예전에서 유행하는 많이 있어. 나는 따뜻한 거. 응. 안 추워, 다들? 다 아이스야? 나도 추웠어. 대단들 하시고. 잘 마시겠습니다. 이거 냉면이 약간 멸치한 게 들어가. 아, 이제 빵이랑 같이 먹어. 어, 같이 먹으면 되잖아. 아니야, 그거 바람아. 이거 맛있다, 진짜. 이거, 엄마도 먹어보자. 아, 진짜 배부르다, 배부르다. 비가 와. 비 와? 어, 그러네? 내 차 가져올게. 야.